어머,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우리 강인이니 아빠 인양반한테 사진을 한번 찍어서 보내줘야 되겠습니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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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이니 리블마마 구독은 필수! 안녕하세요. 리블마마입니다. 지금 간니리니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시각,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아마 지금쯤 친구들과 반 친구들과 열심히 급식실에서 밥을 맛나게 먹고 있겠죠? 자, 니블마마는 간니리니가 열심히 지금 학교 생활하는 동안 뭘 할까? 오늘 뭐 하면서 또 놀아볼까? 뭐 이러고 있었어요. 집안 청소 살짝 조금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뭔가 이렇게 쪼물딱거리고 있는데, 이거 무슨 소리지? 들으시죠? 이게 뭘까요? 바로 다이소에서 얼마 전에 구입한, 이게 뭐냐, 수습 안 되는 거지존 포니테일 머리를 묶어보는 부분 가발이에요. 이거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단돈 3,000원? 머리가 거의 진짜 요만큼 짧았어요. 거의 완전 쇼커트였어요. 제가 머리를 자르고 온 날 린니가 펑펑 울었거든요. 엄마가 남자가 됐어! 이러면서 엄청 울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린니가 울었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 머리를 한번 좀 길러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거지존이라고 하나봐요. 이게 조금 있으면 막 이렇게 삐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좀 지저분해요. 다이소에 갔더니 이런 부분 가발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려 보이고도 싶고, 좀 이런 청순한 느낌도 내보고 긴 느낌을 한번 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지금 부분 가발을 준비했습니다. 착용 방법이 엄청 간단하게 나와는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누굽니까? 황금손이에요 제가? 아니죠, 제가 곰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진짜 열어볼게요. 이게 언박싱인가요 이런 게? 세상 태어난 언박싱이라는 걸 처음 해봅니다. 어머 진짜 머리카락 같아. 진짜 사람 머리 같아. 어머, 윤기 봐. 어머 세상에, 너무 좋네요. 핀이 이렇게, 핀이 꽂혀져 있어. 라이트 브라운이에요. 제가 머리가 지금 조금 밝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 머리카락 색깔과 맞을지는, 너무 잘 맞다! 그쵸? 이거 완전 제 머리카락 같죠? 웬일이야. 진짜 컬러 엄청 대박 잘 골랐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고무줄을 이용해서 묶은 뒤에 실핀을 아래쪽 머리를 올려서 고정합니다. 아, 여기서부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자, 먼저 제 머리를 묶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셀프 카메라를 보면서 하는 거라 어색어색하네요. 뷰티 유튜버 분들이 보통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닌가? 이렇게 폰으로 저처럼 하진 않겠죠? 전문 그 카메라를 쓸 것 같아요. 이렇게 거울도 장착돼 있고 왠지 그럴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이봐, 뒤에 막 나와요. 어쩔! 야, 그래서 실핀으로 고정을 하는 거구나. 뭐야, 이건 왜 자꾸 나와? 일단 묶었는데, 이거 저 사무라이 된 것 같은데 뒤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집에 실핀이 없는 관계로 지금 이 린니 앞머리 꽂아주는 그 핀이거든요. 앞머리 핀인데 이걸 일단 뒤로 한번 묶어봐야 되겠습니다. 뒤를 꽂아주고, 한쪽 올라갔어. 린니야 미안하다. 린니 앞머리 핀 썼어 엄마가. 쏘리. 아휴, 저 대충 올라갔죠 그죠? 이 앞머리 어쩔 거야 이거. 포니테일 안쪽에 있는 지금 여기 핀 보이시죠? 요거. 이 핀을 제 아까 머리 고무줄 요 위로 꽂으라고 하네요. 이걸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셀프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못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꽂았어. 일단 꽂았어. 자, 꽂는 건 성공했어. 자, 그다음 뭐야? 3번이 리본을 롤링한 후 매듭을 지어줍니다. 리본 어디 갔니? 리본. 그렇지. 자, 여기를 제 머리와, 여러분 답답하시죠? 앞에만 보여가지고. 자, 뭘 좋을지. 좋아. 보여야 말이지 지금. 자, 좋아. 자,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은 보이나요? 지금 고개를 한번 숙여볼까요 제가? 이게 뭐 이상해? 뭐가 튀어나왔어. 이거 어려운데요? 뭐야, 왜 나는 이렇게 뒤집혀 이게. 여러분 이거 아까 뒤집힌 거 맞죠?
왜 안 되는 거야? 자, 꽂았어 그래. 자, 이렇게 꽂혔어.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돌려야 되잖아? 자, 한번 돌려볼게. 지금 저 수그리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근데 되는 건가? 이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혼자 해? 이걸 어떻게 혼자 하라고? 이거 어떻게 묶어? 어머, 이거 어떻게 해? 자, 일단은 대충 한번 묶어봐야 되겠다. 자, 묶어봅시다. 어우.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허! 뭔가 되긴 했네? 아, 아파. 아우, 뒤에 막 삐니. 아, 어때 어때? 여러분 어때요? 어머! 완전 달라졌다. 웬일이니? 좀 엉성하긴 한데 뭔가 된 것 같죠? 어머, 웬일이야? 아우, 땀나. 아우, 땀나. 어머, 완전 달라져 보여. 나 오늘 이렇게 외출할까 봐. 어머. 여러분 괜찮죠? 앞머리가 좀 엉성하긴 해도 완전 달라 보이지 않나요? 와, 대박. 저. 그렇지. 저 궁금해가지고 제 거울을 좀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완전 달라 보여. 네, 뒷모습은 조금 아직은 좀 엉성하긴 한데 완전 느낌 달라 보여. 완전. 그죠? 저 완전 마음에 들어요. 웬일이니? 이 조명밖까지 이렇게 바꾸르니까 완전 괜찮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제 머리에는 이렇게 윤기가 별로 없거든요. 아유, 흰머리도 보인다. 가발은 너무 윤기가 돌아가지고. 약간 그 부분이 너무 가발 티가 조금 나기는 하는데 뭐 제 머리에 좀 다른 거를 뿌리고 가야 되겠죠? 오!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어! 와! 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기가요 제 머리카락 지금 푸석푸석 하거든요. 이 푸석푸석한 머리카락과 지금 이 윤기 나는 가발이 약간 언밸런스 하기는 한데 제 머리에 조금 더 영향을 주고 윤기를 줘서 네! 그때 이제 이렇게 하면 더 엄청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정말 머리를 길러볼까요? 우리 닌니가 엄마 여자 엄마로 다시 돌았다 이렇게 아이들 길 수 있게 대만족입니다. 저 이렇게 변신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분 가발을 쓰나 봐요. 가끔 이게 머리를 싹둑 자르고 싶은 충동이 있거나 아니면 머리를 빨리 기르고 싶은 그런 막 조급한 마음 있잖아요. 어머,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우리 간이니니 아빠 인양반한테 사진을 한번 찍어서 보내줘야 되겠습니다. 찰칵.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머리를 하면서 기분 전환이 확 되네요. 이따가 간이니니 오면 맛있는 간식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자신만의 기분 좋아지는 그런 방법 있잖아요. 그런 걸 찾아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리고 기분도 업하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니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